서울 서현교회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밑반찬을 전달하고 경로대학과 학사관 등을 운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곽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현교회입니다. 서현교회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식당 주방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밑반찬과 부침개를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밑반찬과 국을 비닐봉투에 담은 뒤 배달해 놨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전달을 시작한 서현교회는 14년째 독거노인 40여 명에게 매주 목요일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한 양식들 어르신들의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했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해드리고 그분들이 받으실 때 항상 그 기쁨으로 받으신 게 저희들은 더 기쁨으로 더 전해드리고 싶죠. 어르신들이 끈이 거르시지 않으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서현교회 경로대학 노래교실에서 율동을 하며 동요를 즐겁게 부르고 웃음치료 교실에서 배를 잡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있습니다. 서현교회 경로대학은 지난 1985년부터 매주 화요일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조와 고전무용, 미술교실과 구연동화, 영어회화교실 등을 운영하며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서현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남녀학습관 두 채를 운영하며 현재 대학생 40여 명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 고향을 두고 사는 학생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 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나 부모님들 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장 먼저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서현교회는 또 지난 2004년 5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 심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휴식이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때에 이 교회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이 되어질 거고 또 복음전도도 원활하게 되어질 줄도 믿거든요. 서현교회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를 방문해 환자들을 돌보며 환자와 가족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현교회는 교회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황희씨입니다.